이 하늘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출신이다. 1971년생, 올해 나이 52세인 그의 본명은 이금배. 힙합 음악가이자 남성 3인조 그룹 DJ DOC의 리더를 맡고 있는 그는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불우했었다고 한다. 학창시절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던 이 하늘은 고등학교 때 어려운 집안 사정을 알게 되고 자퇴를 했다고 한다. 자퇴 후 그는 공장에서 전화기를 만드는 등 여러 일을 하며 돈을 벌다가 문득 DJ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고, 1990년도부터 모 나이트클럽에서 DJ 보조를 맡으며 DJ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이후 이하늘은 유명 나이트클럽을 돌며 맹활약을 하던 중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들은 훗날 DJ DOC라는 그룹을 결성해 가요계의 모습을 드러냈다. 안면 인식장애를 지니고 있다. 본인 스스로 심하다고 고백할 만큼 꽤 심각하다고 하는데, 몇 년 전 싸웠던 친구조차 친했던 친구인 줄 알고 반갑게 인사를 건넨 적이 있는가 하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동료 연예인조차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데뷔 초 이하늘은 태권도 기어를 쓰고 헤드스핀 연습을 하던 중 머리는 그대로인데 몸만 돌아가 뼈가 부러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45m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하다가 물속에 발목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기도 했다고. 폭력전과가 있다. 이하늘은 양아치 그룹의 수장답게 김창렬과 더불어 폭력전과를 차근차근 쌓아왔는데, 1995년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연예인이 왜 욕하고 다니냐며 일반인 형제가 시비를 걸자 이들을 마구 때려 각각 전치 4주,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뉴스에 보도되었으며, 2000년 대구 봉덕동 폭행 혐의, 2003년에는 정재훈과 술을 마시다가 신모씨 일행 4명과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 끝에 경찰에 입건되었고, 2005년에는 대구의 모 클럽에서 자신의 동업자인 A씨와 지분 문제로 다투다 A씨를 폭행해 입건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이하늘 뿐만 아니라 정재용, 김창렬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뭐 끼리끼리니까 이해하자. 1994년 당시 이하늘의 여자친구를 강원래가 꼬셔서 데려가버린 일이 있었는데,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강원래가 이하늘의 여자친구인 줄도 몰랐고 그 여성이 먼저 다가왔다. 여성의 집에서 술 한잔 했는데 적극적으로 애정공세를 하더라며 TV 위에 이하늘과 찍은 사진을 봤는데 그냥 기념 촬영을 한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폭로했고, 이에 열받은 이하늘은 강원래를 디스하는 곡을 부르기도 했다. 베이비복스를 해체시켰다. 1세대 아이돌 그룹인 베이비복스 해체의 결정타를 날린 이하늘의 최악의 흑역사였던 이 사건은 당시 투팍, 스눕독, 닥터드레 등 유명 래퍼들의 음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한 레이블 회사가 베이비복스와 콜라보를 통해 곡을 작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베이비복스는 이들과 콜라보한 곡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결과는 처참했다고 하는데, 이와 별개로 국내 힙합 팬들 사이에서는 여성 댄스 그룹인 베이비복스가 미국 힙합의 전설 투팍의 곡을 이용한 것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고, 그때 이하늘이 투팍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빠따 좀 맞아야 된다 등의 발언과 함께 베이비복스를 비난하며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이하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마는데, 그는 자신의 SNS에 베이비복스를 미아리복스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하는 모욕적인 글을 올렸고, 이런 이하늘의 천박한 말투 때문에 당시 베이비복스 멤버들은 무대에서 돌을 맞거나 달걀을 받는 건 기본, 고춧가루가 섞인 물총에 눈을 맞고 쓰러져 응급실에 가기도 했으며 매일같이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멤버들은 방송이 끝날 때마다 울면서 들어왔고, 이하늘의 미아리복스 발언은 베이비복스가 해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되어 이하늘은 패소했는데,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을 베이비복스 멤버들이 원하지 않아서 기사화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멀쩡하던 그룹 폭파시켜서 멤버들의 악기를 망쳐놓은 이하늘은 잘못한 건 인정한다, 그런데 기획사나 언론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며 변명했다. 뒤끝이 지린다. 과거 행사에 늦어서 정신이 없던 코요테는 현장에 있던 이하늘을 못 보고 인사를 못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뒤늦게 이하늘을 본 코요테가 인사를 했지만 이하늘은 이들의 인사를 쌩깠고, 다음날 똑같은 시간대에 공연장에서 이하늘을 마주쳤지만 여전히 무시한 채 지나갔다고 한다. 이후 급하게 무대에 오른 코요테에게 이하늘은 김구라를 포함 아는 동생 30여 명을 동원해 야유를 퍼부었다고. 뱃사공이 소속된 레이블의 대표인 이하늘, 얼마 전 불법 촬영 논란으로 뱃사공이 날아가던 시점 이하늘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1년 전 이미 정식으로 사과했고 끝난 줄 알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맞서 여론전하고 더러운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며 몰카범을 옹호하는 발언들에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역시 끼리끼리라고 창렬이와 수준이 비슷했다. 이상이다.